그럼 자를 때 와이프한테도 뭐 화내긴 해요. 아 왜 이렇게 많이 잘랐어?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화내죠.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이제 원래 부부끼리 머리 자르는 거 아니고 운전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렇죠. 안녕하십니까. 재펄입니다. 아유 너무 많이 나왔죠. 이 지긋지긋한 우리 GV80 또 써먹을 때가 왔어요. 송PD 만약에 요 GV80이 1억이야 사야 안 사요? 안 사요. 그럼 뭐 어떤 걸로 사요? 벤츠요. 아 벤츠가 그렇게 좋은가요? 어쨌든 1억 주고 GV80 타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? 아, 그치. 1억 주고 GV80 살려면 뭐 살 게 너무 많잖아요. X5, 뭐 GLE부터 솔직히 살 수 있는 외제차가 너무 많은데요. 바로 아 호구 아니다. 왜 또 나 요즘 호구라는 게 입에 붙었어. 하여튼 그런 출연자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. 짜잔. 두둥. 어때요? 이뻐요. 이뻐요? 요게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. 자 이제부터 설명해 줄 건데 일단 외관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? 야 근데 1억 주고 진짜 뭐 GV80 왜 이렇게 꾸몄을까? 내가 아까 촬영 전에도 왜 그랬어요? 물어봤더니 촬영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일단은 외관 자체가요 이런데 일단 막 블랙이랑 이런 걸로 다 꾸며놨고 요쪽에 이제 도색을 다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캬 이거 봐봐. 아 이런데 이제 카본. 아 이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우리 카푸어 친구가 나왔나? 뭔가 카푸어 느낌 확 나지 않아요? 그리고 요 밑에 부분 같은 데도 보면은 요런데 또 립을 달아놨어요. 아 요거. 여기에 입술을 달아놨어요. 요거랑 같이 비교하면은 요 앞 주둥이가 좀 더 뭔가 확 내려앉아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아요? 붕 떠 있는 느낌을 주다가 근데 확실히 좀 더 비싸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하다. 확실히 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차주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차주님 어디 계시지? 도대체? 뭐야 이거 뭐야? 뭐야 이거 뭐 지박인 소리야 뭐야? 오! 오 강력한데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 반갑습니다! 나 순간 지방인인 줄 알았잖아요. 이게 일단 소리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네. 뭐 3.5 가솔린? 아니요. 요거는 이제 네. 3.0 디젤입니다. 아, 디젤? 네. 디젤을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? 아, 그럼 아까 그 소리를 따로 튜닝을 하신 거예요? 네. 이제 저스트라고 해가지고 네. 이제 디젤들은 배기 소리가 안 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액티브 사운드로 해갖고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튜닝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갖고 그걸로 좀 튜닝을 해놨어요. 아니 저는 뭐 어쨌든 뭐 소리 멋있고 이거를 다 알겠거든요. 근데 왜 굳이 GV80에 저런 소리를 그것도 디젤에다가 앞전에 제가 타던 차가 네. 이제 머스탱을 좀 타봤었거든요. 네. 아시잖아요 머스탱 옷방 이제 배기 소리 아 그쵸 난리 나잖아요 막 빠바바바방 난리 나잖아요. 그쵸,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다가 디젤의 네. 그 달달달달달달달 너털웃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직 그래도 네. 나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. 이 튜닝에 대한 걸 약간 끊을 수는 없겠더라고요. 아니 근데 이거 디젤이잖아요. 웬 배기구야? 원래 디젤엔 배기구 없거든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되게 밋밋해 보이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범퍼가 이제 3.5 터보 범퍼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팁도 블랙으로 도색을 해놓고 네. 튜닝을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. 이런 거 있죠? 옛날에 저 원룸 살 때 창문 열면은 뭔가 나올 줄 알았더니 바로 앞 건물 벽 보일 때 알지? 그런 거 저기 그냥 벽이 있는데요? 아무것도 없이? 그냥 멋인 거죠? 아 그쵸 아무래도 아 그리고 립도 달아놓으셨네 여기는 카본으로다가 카본이랑 요거 이제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네. 둘이 세트로 맞췄어요. 맞추고 네. 이게 블랙으로 이것도 다 꾸며놨네요. 컨셉 자체가 조금 국방 느낌의 어두운 느낌으로 하려고 아,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크롬을 싹 다 죽여놨어요. 아, 유리티 나오셨어요? 특공대 나왔습니다. 아 그래? 특공대. 차준이 이거 보다가 저희 거 순정 보니까 너무 밋밋한가요? 뭔가 순정은 역시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아무래도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네. 거를 좀 많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네. 네. 튜닝을 좀 좋아합니다. 얘는 화려한 닭 같고 얘는 백숙 같아요. 아무것도 없는 백숙과 같은 느낌이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 7,800 정도에 뽑았었거든요. 거의 8,000 좀 안 되게. 근데 이 차가 1억이니까 가격 차이만 거의 2천 몇백만 원 차이가 나요. 아 그리고 요런 카본 얼마 주고 하신 거예요? 이 마크는? 마크 카본 같은 경우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. 아 이게 20만 원이 나는구나. 그 요 그릴 도색은 뭐 오늘 얼마 정도예요? 팁이랑 네. 이 그릴이랑 네. 그리고 블랙 죽이기 패키지까지 해가지고 네. 이제 한 250 정도 줬었던 것 같아요. 250? 와 진짜 요 립은 원래 이렇게 달려 나오는 거고요? 주문을 시켰는데 네. 이제 아까 뒤쪽에 보면은 스포일러랑 디퓨저는 카본이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요 정도로 꾸미는 거 좋아하면 뭐 20대? 아 맞죠 이제 만으로 이제 두 살이 어려졌으니까 네. 원래는 31이지만 이제 29살. 굳이 요 GV80에 이렇게 처발처발 하셨을까? 나 너무 궁금하거든요. 사실 진짜 외제차로 갈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. 1억이면은 그렇죠. 튜닝만 지금 이게 천 몇백만 원 들어가 있대요.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, 네. 계산서나 뭐 이런 사업
세차 비용을 조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정말 딱 차 가격에서만 봤을 때 1억이 넘어가는 차들 같은 경우는 그 세금 계산서 한도가 좀 초과를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냥 그 세금 계산서에 딱 맞춰가지고 이 차를 뽑아가지고 봤는데, 아무래도 젊은 감성에 이제 크롬이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네. 크롬을 죽이고 보니까 또 밑에가 허전하고 막 허전하고 달고 얘 다니까 달고. 뒤에도 허전하고 바퀴도 막 허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? 그렇죠. 아, 그래도 막상 주변 사람들 물어보죠. 야, 굳이 왜 이렇게까지 차를 해? 이렇게. 아,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해요. 근데 차가 그래도 자기들이 본 GV80 중에서 그래도 이쁘다. 그렇죠. 이거는 GV바겐이라고 하지. 아까 소리 들으니까 GV바겐. 그 소리가 근데 실제로 진짜 네. G바겐을 모티브로 만든 액티브 사운드라고 하더라고요. 아, 네네. 네. 그래서 소리는 일단 마음에 듭니다. 아, 근데 여기 앞에 본닛하고 범퍼가 거의 이거 뭐 테슬라인데요? 왜 그래요? 높낮이도 완전 다르고? 네.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. 아, 이런 에디션이에요? 아, 이게 왜 벌어졌어요? 아, 사실 사고가 네. 났었는데 네. 이제 도색도 돼 있고 네. 디퓨저도 돼 있다 보니까 현대 블렌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사설에 좀 맡겼거든요. 아, 좋은 네. 방법이 있네요. 이렇게 딱 벌어져 있는 거 보여주기 싫어. 근데 지인이 왔어. 그럼 꾹 눌러서 어떻게 커피 한잔 할래? 하면 꾹 눌러서 이렇게 먼저 타, 나 다음에 탈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려주는 방법이 있네. 이렇게 높낮이가 딱 맞고 이렇게 틈이 요 정도여야 되거든요. 저쪽으로 이렇게 빗물은 안 들어가요? 세차할 때도 똑같이 물은 들어가잖아요. 아, 그렇죠. 아, 그래서 요쪽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벌어졌었구나. 네. 아니, 우리 거 그 백숙 보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무슨 오골계 보는 것 같지 않아요? 굉장히? 와, 강력해 보이고. 아, 요런 데를 이제 크롬 주기가 다 들어갔네요. 요쪽 위에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카디프 그린인가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 색깔하고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요 손잡이까지도 블랙 처리를 다 해놨고 요쪽 부분까지 요거까지 아까 다 해서 250등 거예요? 네. 이거 휠 난리 났다. 나도 요거 하고 싶다. 요 뚜껑. 아, 이거는 이거 뭐냐, 요 플랫 뚜껑 갖다 줄 테니까 요 플랫 뚜껑에다 이거 하나 붙이자. 지구공에서 보던 건데? 지구공에서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건데 순정이잖아요. 아. GV80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밋밋하길래 아. 알아보다 보니까 또 요런 게 있네? 그럼 사야지. 아, 이거만 따로 해서 달 수가 있어요? 그렇죠. 지금 얘도 보면 여기가 약간 카본 패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. 아, 이쁘긴 이뻐요. 아니, 제가 다른 튜닝은 굳이 했는데 요거는 진짜 굉장히 이쁘고 요 도색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야, 이거 휠도 있다. 22인치 기본 들어가 있다 보니까. 아, 이거 브레이크는 해줬어야죠. 여기 스트로폼 달고 나면 어떡해요? 아, 브레이크는 뭐 일단 차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네. 브레이크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꼈었어요. 여기다 이것도 레드로 좀 다 해줬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. 아,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색, 초록색. 아, 초록색보다가. 아, 근데 일단 패션이랑 이 벨트 이거 누가 봐도 구찌. 아니, 일단 뭐 스타일이 네. 장난 아니에요. 뭐 선글라스에 머리 스타일이랑 와 귀랑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일을 하세요? 미용 일을 하고 있고요. 네.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사업체를 좀 불리고 있어요. 아, 어떤 사업체예요? 미용실 두 개랑 미용 학원 그리고 대관. 대관까지? 네, 그래서 총 지금 네 개에다가 부업으로 이제 약간 마케팅 쪽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. 31살에 벌써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해?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돼요? 매출은 저번 달 기준으로 한 1억 3천 정도 나왔고요. 네. 이제 뭐 순수익으로 따지면은 이번 달 쓸 거 다 쓰고 저축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4천 정도 들어가요. 형, 근데 있잖아요. 여기가 아니, 저는 되게 잘 굽혀요. 바로 여기를 해. 너 돈의 노예 아니겠습니까? 바로 형. 이렇게나 많이 버시는 분이 이걸 타고 다니면은 이거 막 세컨카라고 할 줄 알겠어요. 다른 더 좋은 차 막 있는데도. 사업을 시작한 지는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. 아, 네. 네. 근데 2년 동안 갑자기 좀 급성장을 하는 바람에 네. 딱 얘를 살 시즌에 돈을 이제 막 벌기를 시작을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이제 다음에 더 엄청난 차로 바꾸겠네요? 일단은 포르쉐도 넘어가지 않을까. 아, 넘어가도 뭐 할 말 없는 가격이긴 하네. 형, 그럼 저 실내 좀 볼게요. 네. 잠깐만, 저 실내도 바뀌었나? 문은 그대로 가볍네. 그래도 고스트 클로징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따로 넣은 거예요? 이제 옵션. 아, 우리가 안 넣은 건가? 네. 옵션 빠진 게 없습니다. 아, 일단 뭐 실내는 이제 뭐 따로 이렇게 튜닝을 한 건 없네요. 이쪽에 또 다 이제 녹색으로 세팅을 다 해놨고 차를 굉장히 좀 이렇게 깨끗하게 쓰시는구나. 거의 저기는 지금 터치가 안 될 정도인데 먼지가. 근데 이 색도 되게 우리 예전에 고민했던 색이거든요. 실내 그린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브라운 깔맞춤하는 이 색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베이지 색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베이지 색을 골랐잖아요. 근데 이런 색이 GV80 타실 분들도 이 색이 때도 안 타고 이뻐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이 색은 진짜 강추기는 해요. 그린 색상 이거 뭔가 색다른 차 타는 느낌인데요? 저는 만약에 GV80을 다시 산다고 하면 이제는 저 베이지 말고 요 그린이랑 마린블루 색상 있잖아요. 브라운에 그 색상을 좀 살 것 같아요. 베이지가 관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자동, 수동이에요? 자동이에요? 자동입니다. 이야, 풀옵션이네요? 이거 튜닝하기 전에 얼마였어요? 차 가격만 보면 한 8,7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8,700 정도? 거기다 이제 천 얼마 두르고? 네, 그렇죠. 그래도 실내 타면은 뭐 딱히 달라진 거는 없는데 이제 외관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와, 이거 뭔가 좀 강력한 차다. 네,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요. 요쪽에 뭐 그 패드 시프트 이걸 달아놨구나.
디젤이어도 그래도 이거 잘 안 쓰죠? 언덕 올라갈 때 씁니다. 요거는 진짜 다이소에서 파는 거잖아요. 그건 알리에서 팝니다. 아, 알리에서 팔아요? 죄송해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. 여기 패들시프트 요쪽에. 어우, 귀염둥이 이런 것도 하나 달아놨네, 이렇게. 요런 거는 이제 요 실내는 진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. 트렁크가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트렁크가 나왔다. 이게 뭐 이렇게 양말 쪼가리 나오고 그렇죠. 이 정도는 나와 달라고 제가 그렇게 촬영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. 그리고 이게 저 술병은 안 나오고 일단 이 평창수 하나 나왔어요. 평창수. 이게 소주 들었죠? 그렇다고 해주세요. 아, 소주입니다. 아, 네, 오케이. 아, 트렁크는 거의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. 아, 예술대학교 나오신 거예요? 아, 네, 미용대학 나왔습니다. 아, 저 본인 머리는 누가 잘라줘요? 저는 와이프가 잘라주고 있어요. 아, 결혼했어요? 네. 아, 일찍 하셨나 보네요? 네, 결혼한 지금 2년 차 정도 됐습니다. 아, 애도 있어요? 아, 아직 애기는 없어요. 아, 애기는 없고? 네. 아, 그럼 와이프분도 같이 미용 쪽에 종사하시는? 네. 와이프는 지금 현재 저희 미용실 1호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. 아, 그럼 자를 때 와이프한테도 뭐 화내긴 해요. 아, 왜 이렇게 많이 잘랐어? 막 이렇게 하면서? 많이 화내죠. 아,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이제. 원래 부부끼리 머리 자르는 거 아니고 운전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. 맞아요. 아무리 원장님이어도 마음에 안 들면 화나잖아요. 그쵸? 와이프니까 오히려 대충 잘라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. 돈도 안 되는 거 빨리 가야. 아, 돈도 안 되는 거. 그래가지고 약간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머리 해줘요. 아, 여러분 지금 GV 박앤을 타고 있습니다. 와, 이 송피디 이 소리 들려? 잘 들리네요. 나 무슨 요 차가 지금 위에 헬리콥터 같이 달리는 줄 알았어. 도도도도도도도도. 야, 이거 이렇게 타니까요 전혀 디젤인지 모르겠는데요? 그게 배기 튜닝만의 매력이죠. 차장님, 요것도 21년식이잖아요. 네. 저희 거랑 같은 년식이네요. 네네. 아, 근데 이게 확실히 요거는 3.0 디젤이고 저희 건 2.5 가솔린이잖아요. 그 휠을 22인치 달아놔서 그런지 좀 더 단단은 하네요. 하지만 막 승차감이 막 미친 듯이 더 좋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야, 외관만 보면 에어 서스펜션인데요. 왜 그 서스펜션 튜닝까지는 안 하셨어요? 아, 이제 뭐 돈을 어느 정도 벌리다 보니까 네. 지금 이제 굳이 차에 돈을 더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차를 바꿀 것 같아요. 아, 포르쉐 갈 거니까. 아, 그렇죠. 아, 포르쉐 뭘로 바꾸려고요?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타이칸이나 아니면 파나메라 네. 쪽 생각하고 있어요. 이제 세단유로? 네네. 이거는 이제 네. 와이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이제 다 꾸며놨으니까 멋있게 타라. 네. 실제로 와이프도 차라리 이거 팔고 사지 말고 이걸 나 줘라라고 했기 때문에. 아, 진짜로요? 네. 아마 올해 안에 와이프가 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또 여성분이 이렇게 녹색에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다 꾸며진 이런 차 타면 또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막 내리고 이랬을 때. 근데 연비도 장난 아니잖아요. 세팅 바꾸고 나서 6,000km 탄 거에 앞에 보니까 이제 9.2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실제로는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. 야, 우리 그 가솔린은 연비가 되게 안 좋거든요. 근데 그 역시 디젤인데 전혀 디젤 같지 않은 요 느낌과 그리고 더 좀 좋은 점은 진동이 생각보다 없네요. 이제 마지막 디젤이다 생각하고 아, 네. 이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를. 자, 이제 스포츠로 바꿔볼게요. 와, 역시 디젤답게 이 펀치감이 죽이네요. 그런데 소리는 똑같아요. 얘는 그냥 애초에 계속 그 소리 그냥 고정돼서 나나봐요.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네. 아, 역시 소리는 똑같고 토크가 좋다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 신호에서 신호 갈 때 이럴 땐 되게 좋네요. 그러니까 GV80 뭐 디젤도 되게 괜찮으니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은 요 디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미용실이랑 그런 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? 인천 부평에서 네. 하미유라는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. 하미유? 네, 하미유. 아, 네네. 이제 하미유라는 매장을 1호점 그리고 2호점 해갖고 두 개 그리고 하미유 아카데미라고 미용학원 해갖고 총 일단은 그 브랜드는 3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. 거기 많이들 찾아와요? 이렇게 미용 배우러? 일단 학원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육성으로 좀 잡고 있어가지고 미용을 초창기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미용 기술을 조금 더 향상시키려고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있죠. 기존 디자이너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? 그렇죠. 이제 뭐 커트가 부족하면은 커트, 네. 뭐 염색이 부족하면 염색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우러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미용 업무로 그렇게 많이 보는 분을 처음 봐가지고 네네. 야, 한 달에 막 3-4천 벌 정도면은 뭐가 그렇게 좀 뭔가 특별한 거예요? 일단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네. 1호점, 2호점 있는데 디자이너 이번에 뭐 채용하긴 했지만은 6명, 7명 정도 있어요. 그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매출을 뭐 1,0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정도 사이로 고 매출을 하는 하이퍼포머 디자이너 분들이거든요. 그만큼 이제 직원들도 월급을 많이 가져가요. 되게 좀 잘하기로 유명한가 보구나. 요새는 이제 개인 브랜드 마케팅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디자이너 한 명 한 명 그런 홍보라든지 컨셉을 잡고 이렇게 자기의 기술을 돋보일 수 있게 인스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.
네, 저도 GV80 오너인데 저는 항상 2.5 가솔린으로 이제 좀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거든요. 네. 이건 또 디젤이잖아요. 또 아직도 디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어때 요 차 좀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? 디젤이라고 하면은 무거운 차체에서에 비해 연비가 좀 잘 나온다라는 점. 초반 토크 생각보다 그 터보렉이 없어요. 초반에 조금 빨리 이렇게 가속하시려는 분들은 네. 디젤 추천드리고 있고.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22인치를 껴서 모르겠지만 약간 승차감? 지금도 타보니까 뒤가 약간 울렁거리는 듯한 느낌. 아, 솔직히 얘기하면은 별로예요. 막 좋진 않아요. 막 통통 튀어요. 뭔가 이 차 외관은 진짜 묵직하고 막 장난 아니게 막 눌러서 갈 것 같잖아요. 그런 것보다 통통 좀 튀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1억으로 꾸며놓으면은 이돈시 차량이 좀 되는 경우가 있죠. 왜냐면은 아까 했듯이 X5도 있고 GLE도 있고, 솔직히 이거 사실 분들이 그 두 개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. 그다음에 뭐 아우디의 Q7 같은 것도 있고, 그렇죠? 그런 수입 차로 가지 왜 이걸 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 뭐 또 뭐 포르쉐로 바꾼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. 근데 아무래도 네. 그 이 차를 진짜 한 5년 6년 이상을 좀 타보려고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차를 처음 뽑았을 때 버리는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. 네. 그냥 진짜 딱 유지 비용 하면서 한 달에 뭐 한 500에서 800 정도 벌 때. 코로나 때 조금 남들은 힘들다고 했었지만은 저는 그 개인 브랜드 마케팅을 직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활성화가 돼갖고 지금의 매출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. 어쨌든 너무 대단합니다. 나는 이 1억짜리 GV80을 갖고 나온다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거든요. 근데 대단한 사람이었군요. 아, 차를 멈췄는데도 자꾸 너 소리가 나가지고, 아, 이 소리는 그냥 이 차와 전혀 다른 생명체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항상 나요 요 소리가. 1억 GV80 차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와봤는데, 인천 부평에 있는 하미유 거의 미용실 또 머리 자르실 분들 되게 잘한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시고, 디자이너 분들도 거기 이제 아카데미 가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 더 많이 찾아주세요. 재벌 TV를 항상 잘 보고 있는 만큼 또 이제 출연하게 돼갖고 너무 영광이고, 또 재벌님께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성장해갖고 다음번 출연할 때는 제가 포르쉐를 갖고 올 수 있게끔,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슈퍼카를 갖고 올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차에 파나메라를 뽑잖아요. 네. 2억짜리를 뽑은 다음에요. 네. 1억 튜닝을 발라서 벤틀리 가격으로 갖고 나오자. 그럴 거면 벤틀리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지금 요것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집을 팔고. 그래서 1억 튜닝을 들어서 3억짜리 파나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진짜 와이프한테 등짝 맞겠죠? 쫓겨나지 않을까 싶네요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